도로공사는 사고 30분 전에도 눈을 치웠다며 도로 결빙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해 보니 실제 도로 상태는 좋지 않았고 사고가 난 차량은 아니지만 앞서 지나간 차들의 안전 불감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임종빈 기자입니다. 사고 30분 전인 오전 11시 55분, 제설 차량 두 대가 염화칼슘을 뿌리며 터널 쪽으로 달리다 속도를 줄입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비상등을 켜고 줄줄이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제설 차에 앞서가던 승용차는 터널 앞에서 속도를 더 높여 화물차 뒤에 바짝 붙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흰색 실선을 넘어 제설차를 아슬아슬하게 추월까지 합니다. 승합차도 제설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쫓아갑니다. 당시 눈보라는 입구에서 100m나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계속 들이쳤고 제설차가 지나간 지 30분 만에 터널 안 도로 한쪽은 다시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녹아내린 눈은 일부 얼어붙었고 새로 쌓인 눈과 뒤엉켜 다시 미끄러운 도로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닥이 빛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닥이 젖어 있는데 특히 빛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물반 얼음반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앞선 차량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덩치가 큰 화물차가 갑자기 멈추기엔 안전거리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5톤 화물차가 빙판길을 시속 50km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는 마른 길보다 7배 넘게 늘어나 110m나 됐습니다. 무거울수록 제동거리는 더 늘어나는데 사고가 난 탱크로리는 24톤급이었습니다. 사고 영상에도 대형 차량의 연쇄 추돌 장면이 여러 번 포착돼 평소보다 제동거리를 길게 잡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